9번 갑시다. 49번. 범죄 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1번. 범죄 행위가 뭐가 되면? 취소되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알 것 같으면서도 뭐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추인 종류가 몇 가지예요? 추인 종류가 몇 가지? 1번이 뭐죠? 네? 불확정 무효가 있네. 2번이 뭐죠? 확정 무효가 있다. 3번이 뭘까요? 불확정 유효가 있네요. 그죠? 4번은 뭐죠? 확정 유효가 있네요. 그러니까 무효는 불확정 확정, 유효도 불확정 확정이죠? 자, 이게 취소야, 이게. 뭐요? 취소 가능이 뭐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상태에 있다?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어디서? 응? 3번 상태 있다가, 그럼 여기서 3번 상태 있다가, 여기서 출발한 거야. 아셨어요? 자, 출발을 이쪽으로 했어요. 이쪽으로 돌렸어. 뭐 했다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취소를 했어요. 실제 뭐 했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 응? 어디로 가요? 확정? 예? 무슨 상태가 됐어요? 무효가 돼버렸네? 어? 출발했잖아, 지금. 출발해서 일례에서 여기 왔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된 거야? 확정 무효 된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확정 무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 이렇게 가서, 추인할 수는 없어요. 예? 왜? 한번 뭐 했으면 취소했으면 이건 취소권은 형성권이란 말이야. 한번 던지면 결과가 끝난 거야. 뭐를 만들어 놓고 확정 무효를 만들어 놓고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나 다시 가서 불확정 유효 추인 이게 뭐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도착한 곳에 뭐가 있어? 확정 무효 있는 거 맞아요? 이 확정 무효 추인은 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럼 잘 봐야 돼. 뭐라고? 출발했지? 취소했지? 도착했지? 도착한 곳에 새로운 세계의 추인은 된다. 추인 종류가 세 가지라며. 무슨 추인?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으면 끝난 거지. 다시 돌아가서 뭐 할 수 있는 행위? 3번의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몇 번의 추인은 가능하다? 2번의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어요? 그걸 49번의 1번에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지금?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면 행위는 뭐가 됐어요? 확정적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무슨 추인은 가능한 거야? 확정 무효 추인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지요. 자, 73페이지 가세요. 자, 73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네모 있죠? 까맣게 돼 있죠? 네? 까맣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자, 읽어볼게요. 줄거져 있습니다.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 추인의 가능 여부 가능이라고 돼 있네. 읽어볼게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뭐야? 무효인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그럼 여기 보세요. 뭐 했으면 여기 보세요. 취소가 되면 확정 무효가 됐잖아. 간주 되잖아. 그죠?
취소했으면 법률 행위가 일단 뭐가 된 이상 취소가 된 이상 그 후에는 주거지 있지 무슨 취인 이거지 이거 이거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취소하신 취인은 돼 안 돼 취내에서 이미 취소되어 무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 의사 표시를 다시 뭐야 확정적 유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있어? 다만 무슨 취인? 이게 확정 무효 취인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취소하신 법령의 취인은 몇 번 취이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취인은 몇 번 취이냐? 3번 취인이고 무인의 취인은 몇 번 취이냐? 2번 취인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스다가 정리했잖아. 뭐라고? 박스에. 아니 박스 정리해놨잖아 제가. 법률 행위는 뭐예요? 취소했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지. 그러면 어디는 안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취인은 안 된단 말이야. 3번 취인은 안 되도 뭐는 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봐봐. 이거야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긴 해 네. 알고 보는 거야 지금 네. 어 이거야 네. 아니 공부라는 게 알아가는 재미지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약집이 이건 매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아 보고 자꾸 합격을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 서가지고 취했으면 2번 취인은 되든 뭐는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서 3번 취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에 1번 틀렸어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49번에서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다. 전득자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5번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한 경우? 취소한 경우. 제한 능력자와 행위 능력자는 부당 이득 반환 범위의 차이가 있죠. 제한 능력자는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있는 그들 능력자는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만 기억해도 관계없어. 49번 1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50번은 이제 조건 가지고 한 거예요. 갑은 을과 갑수에 있을 근무를 을이 몇 년 내? 1년 내 얼마 이상으로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자기 소유 Y 건물을 을한테 뭐한다?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조건이야 기한이야? 조건이죠.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1억 원으로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 누구 과실로? 갑의 과실로 Y 건물이 뭐가 되면? Y 건물이 뭐가 됐어요? 소실이 됐죠. 근데 을이 1년 내 X 건물을 뭐요? 이상에 뭐하면? 팔면 갑은 을에서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예, 여러분 볼게요. 76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조건부 법률 행위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효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번 응? 3번 자 가로 1번에 소극적 보호 규정이 있어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뭐하는 동안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서 몇 조가 있어요? 148조 있죠? 그거 낸 거예요 50번에 1번은 몇 조? 148조 조건부 권리를 뭐하면 침해하게 되면 누구 잘못으로 아니 있는 그대로 누구 잘못으로 갑의 규책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조건 성실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Y 건물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바뀌면 되겠죠 148조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약 체결할 당시 이미 X 건물이 뭐가 돼 있어요? 소실되어 있어요. 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앞에 7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장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계약체는 이미 X 건물이 뭐가 됐어요? 소실됐잖아. 그럼 불능 아니야, 불능. 그죠? 불능에다가 팔면 주겠다고 쓰니까 정지 아니야. 예?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 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번은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일 때는 뭐다? 무효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을은 X 건물을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 Y 건물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가등기해서 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맨날 로쿠꺼 전문의 149조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전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됐죠? 76페이지 보세요. 다시. 자, 적극적 보호 규정에 보존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맨 밑에, 맨 밑에. 적극적 보존 있어요? 그게 가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요? 증여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조건 성취되면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현재는 등기할 수는 없겠지만 장래 청구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49제 보전을 생각하면 된다. 3번이. 됐습니까? 네 번째, 을이 1년 내 X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갑은 타인에게 X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다. 그죠?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Y 건물에 대한 수익권 이전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요건 뭘까요? 요건 뭐냐면 150조를 낸 거예요. 몇 조요? 150조. 몇 조 냈다? 150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50조 1항.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읽으세요. 괜찮아요. 네. 조건 성취를 뭐 했어요 지금? 방해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쪽은 조건 성취되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 팔어 지금? 기다려야지. 그죠? 몇 조 낸 거다? 150조 1항.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뭐 했어요? 방해했잖아요. 그럼 조건 성취되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몇 조? 150조 1항을 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50번은요, 그 조건 관련된 조문들을 요것저것 다 써본 거니까 참고해 보세요. 50번 문제는. 아시겠어요? 자, 5번 볼게요. 을이 1년 내 X 건물을 1억 원 이상 뭐 했다? 팔았다.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죠?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왜 없어? 있지. 즉, 77페이지 보세요. 141조 3항을 박스하세요. 141조 3항에 뭐가 되어 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한은 그런 문구가 있어요? 오른쪽은 비어있죠? 그래서 기한은 뭐야? 특약 맺어도 소급표가 없어. 근데 조건은 특약 맺으면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디선가 계속 그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연결된단 말이야. 그걸 자꾸 화를 내지 마시고 그 조문을 볼 때만이라도 그렇다 그렇다라고 뭐야? 본인이 그걸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외우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 이번 9월 마지막 토요일에 시험 봐요? 9월 달에 봐요? 아니, 요번 달에 봐? 다음 달에 봐? 요번 달에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아, 누가 모의서 얘기했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다음 달에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9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수험생들이 또 가서 또 혼자 가서 공부하고 있어.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아이, 공부 잘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이건지 아닌지 안 되는 사람이 혼자 가서 또 공부하겠다고 또 가봐요. 또 다른 사람 또 와서 아, 공부하는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좀 또 귀에 또 솔깃 타가지고 또 그 책을 또 사 안 사. 범위 넓히는 순간 죽는 거야. 범위 넓히지 말고 뭐 한다? 갖고 있는 거 잘 하란 말이야. 그 수업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할 때 잘하는 사람은 어떤 학원 가면요. 성적도 굉장히 우수해. 근데 수업 한 번도 안 빠져. 특강 한 번도 안 빠져. 아주 충실하다고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성적 나오니까 또 학원 뭐 해버리고? 팽개쳐. 또 와서 질문하는데 또 다른 학원 것도 이렇게 모니터 보여주면서 교수님 이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건 예의 어긋나요? 예의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학원에서 노는 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학원 예의 거 가지고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본인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의가 좀 없는 거예요. 왜? 아, 여러분 생각해봐. 나 중기업 학원인데 자꾸 다른 중기업자 와가지고 간단하게 대충하라고 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잖아요. 학원에 뭐가 있어, 학원에 뭐 이게. 룰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보든지. 에? 아셨어요? 아, 이거 충분해, 이거 가지고. 여기 학원에 선택한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거. 이거 가지고 풀면 충분해. 다른 거 살 거 없어. 근데 또 모르고 와서 또 사가지고 또 풀고 있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른 책이. 별거 없어. 보세요, 여기. 50번 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하고 뭐, 그때부터 꼭 결정해 놓으셔야 돼. 그럼 가장 좋은 거, 이거 불확정부의 추이는 소급표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어. 소급표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가장 결정적인 취소는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처음부터지. 자 조건은 성취가 된 원래 그때부터지. 근데 뭘 맺으면? 택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정답이 5번인 경우가 많아. 왜? 답이 1번에서 창피하니까 자꾸 저 뒤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실제 시험은 그렇게 안 그래. 실제 시험은 골고루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50번 한번 박스 하셔가지고요. 조건 기한 한 문제 나오거든. 그 조문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몇 번 가지고? 50번은 한번 조문을 가서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51번. 물권적 청구권. 이거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맨날 물청하는데. 자, 기억. 물청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물어봅시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있어 없어? 그럼 예방 청구권은 뭐야? 물청하냐? 물청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바로 전부 침해, 반환, 부분 침해, 방해 제거, 염려 있을 때 방해 예방 있잖아. 그럼 기억 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 다음, 니은, 물청 상대, 물청은 침해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방해 예방 청구권 하면 되잖아요. 니은 지문 맞지요? 그러면, 디귿, 고의 또는 과실의 물건 침해가 행해진 경우, 물청과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뭐예요? 병전에서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럼 귀책사유가 있으면 물권, 물청, 불법행위, 손청 같이 들어가면 되지. 맞고 리을 물청은 독립된 권리이므로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죠. 물권이 뭐고 주고 물청이 뭐다 종 반드시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주종관계 있는 거 한번 기억해봐. 주종관계 있는 거 뭐뭐가 있었다. 주하고 종관계 있었는 거, 응? 물권에서 뭐가 있고, 물권적 청구권, 에? 이건 반드시 운명 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고. 또 주종관계는 뭐가 있었지? 아니, 이거 있잖아. 이거. 응?
그 있잖아. 자기 토지가 뭐고? 유역지, 주. 타인 토지, 지역권, 이건 종이잖아.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다 설정한 무슨 권? 지역권은 뭐야? 주정관계 있으니까. 요거는, 요건 반드시 운명 같이 해야 되는데, 얘는? 얘는? 세 가지가 다 돼. 주 갈 때 종 붙어가기. 주 갈 때 야, 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요거 그대로 두고 이거 독립해서 양도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지. 무슨 성? 부정성. 지역권은 부정성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안 틀려. 또 주정관계는 뭐가 있어요? 아까 3편 채권 밑에 2편 물권에 담보 물권이 와서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주고 이게 뭐다? 정. 주된 채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유질저 따라서 당연히 뭐한다? 죽는다. 자, 돈을 갚으면 저당권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입니까?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겁니까? 응? 그걸 뭐라고 그래? 부종성. 여기도 부종성이라고 써요. 또 주종관계는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뭐 있어? 아니, 난 생각 안 나서 얘기해보는 거야. 난 물어보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있나? 매매 계약 밑에 계약금 계약. 예?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뭐다? 종된 계약. 따라서 동시성이 요구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무슨 관계 있지만 주된 계약 종된 계약이지만 반드시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별도로 따로따로 상관없습니다. 또 주종관계는 뭐가 있다? 있어. 전유 부분. 예? 공용 부분.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지분의 무슨 성? 일체성 있어요? 각자 지분 있어 없어? 있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있잖아요. 따라서 갑이 전유 부분을 팔게 되면 전유 부분은 뭐 해야 되지만 등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일체성. 전부 다 무슨 관계 있어요? 시험은 이런 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물어볼 때. 자, 그래서 여기 51번. 자, 미음 들어갑니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도 일반적으로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자, 소멸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2편 물권 8개 다 걸린다. 아니다. 용익 물권만 걸립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걸리죠. 그럼 안 걸리는 것을 손으로 표현해서 이것만 걸리잖아. 점소, 지지전, 유질저 셋 중에서 이것만 걸리잖아. 그럼 안 걸리는 건 뭐야? 이거. 점소, 유질저. 소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소유권이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니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도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내용이 되는 상린관계도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51번은 맞는 게 니은하고 뭐다? 디귿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 52번은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으면 직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전원 동의가 없으면 대위. 정답은 5번이죠.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한테 뭐했다? 통지했다.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써보세요. 통지 화살표 직접 X입니다. 통지 플러스 yes 화살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통지 그 자체는 아직 예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대위 들어가야 돼. 통지 플러스 저쪽에서 뭘 해야 돼? 예스를 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하고 5번 반대 표시하면 돼. 52번은 문장 자체가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아. 왜?
본문 자체에서는 저는 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5번 가서 갑자기 또 뭐예요? 5번 앞에 만약을 붙여야 돼, 만약. 그죠? 그렇잖아. 지금 본문 자체는 저는 합의가 있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 직접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그 4번은 5번은 만약 을이 갑에 대한 등기채권을 배한 게 뭐하고 양도하고 뭐 했다면 통제했다. 통제한 거지. 그걸 갑이 뭐한 건 아니야. 예스한 건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등청은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네? 진행하지 않죠. 2번은 그런 뜻은 아니고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청을 소멸합니까? 제가 등청 문제 나면 죽여요? 살려요? 무조건 살리세요. 저는 합의했다는 것은 갑의 등기가 을한테 가지 않고 병한테 가는 거 갑이 뭐예요? 인정하겠다는 뜻이지 갑의 계약 당사는 여전히 누구다? 을. 그래서 을 등청은 소멸하지 않죠. 세 번째, 갑을 병 전환 합의 없이 갑에게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었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 유효. 네 번째, 갑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50원 중간 생략 등기 틀릴 것이 없습니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53번 물권 소멸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뭐한다? 아니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언제나 절대 소멸됩니까? 자, 3번에 숨어있는 뜻이 뭐야? 3번이 틀렸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뭘까? 3번 뒤에 있는 숨어있는 뜻 뭘까요? 물상 대위. 무슨 대위요?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목적이 건물 저당권 설정된 건물을 등 경매에 붙여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360조 피담보채권 범위 가져가는 게 목적이지. 근데 건물이 뭐가 돼 있으면 멸실되면 원래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건물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면 그 청구권은 뭐 해서? 딱 압류. 근데 꼭 본인이 할 필요 없어. 제3자가 압류해도 물상대위는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돼. 그러면 건물 경락대금이 뭐로 바뀌었다? 화재 보험금 청구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로 뚫고 들어가면 돼.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 한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만 물상대위가 들어간다. 질문할게요. 지상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네? 지상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죠. 뭐 할 거 있냐고? 없어. 지료를 주더라도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경매 이런 거 없어. 지역권도 그런 거 없어. 전세권은 받을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뭐야? 경매권도 있고 뭐도 있다. 우선 면제권 있어. 자, 유치권은 경매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선 면제권은 없어. 그래서 우선 변제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경매했죠? 돈 먼저 배당 못 받아. 우선 면제권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남으면 그때 받아. 아셨어요? 유치권자는 무슨 권은 있어도 우선 면제권이 없어서 물상대위성이 없어.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면제권도 있으니까 무슨 대위?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번 참고하세요. 자, 54번 틀린 질문 1번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읽으면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그 문제 해볼게요. 우리가 공시가 있죠. 동산은 뭐로 공시해요? 동산은 공시가 점유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해, 불완전해? 아니, 점유라는 것이 완벽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해.
그런데 만약에 동상공시를 점유가 아니고 이거 뭐로 바꾸면 등기 등록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해? 여러분 못 살아. 귀걸이 하나 사고 가서 뭐 해야 되고? 등기 말 잊어버리면 말소. 맨날 등기 뭐 정신 못 차리잖아. 그래서 동사는 어쩔 수 없이 뭐로 가는 거야? 점유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지 이제 특별한 동산 같은 경우는 뭐로 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야? 등록으로 하지, 등록. 예? 그러면 부동산은, 보세요. 부동산을 갖다가요, 부동산을 갖다가 현재 점유하는 점유자가 있어요. 무슨 자? 아, 아파트 여기 점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점유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있다라고 추정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안 되지. 부동산은 뭘 떼어서 등기부에 있는 자가 등기된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있다라고 뭐가 된다? 추정된다 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가 뭐가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자한테 본권 추정력 들어가면 안 되고 부동산은 어디? 등기에 추정력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가서 한번 책을 찾아서 확인합시다. 이게 점유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요? 자, 109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시험장 가서 그게 생각이 나, 안 나? 왜 안 나? 앞에 거 푸느라고 정신 다 집중하니까 뒤에 가서 정신이 먹노하니까. 그래서 안 분배를 잘해야 돼. 안 분배 잘하면 자기 실력보다 4개가 더 나와, 4개가. 학계란도 4개가 더 나오고, 인법도 4개가 더 나와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스스로 이렇게 다운된단 말이야. 죽는 시험은 안 됩니다. 자, 거기 그림이 있어, 없어요? 거기 맨 위에 200줄을 읽어봐. 200줄 뭐라고 돼 있어? 점유자가, 점유물. 자, 점유물 위에다가요, 동산을 써보고요. 밑에다가 부동산을 한번 써봐. 조문에 점유물 있잖아요. 위에다가 뭐 썼다? 동산. 밑에다가 부동산. 그럼 해봐. 점유자가, 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완을 수용한다. 이 말은 맞겠지. 근데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완을 수용한다면 틀리단 말이야. 200조에 있는 점유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뭘 뜻한다? 동산을 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4번은 1번 200조 가지고 놀아보았어요. 아시겠어요? 요약집 몇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조심하세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서에서 뭐하면? 패소하면.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소 제기된 때부터 뭐가 된다? 악이. 그래서 점유해서 문제 풀 때는요, 점유 모를 땐 거슬러 올라가세요. 모르겠어, 점유해서. 그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애가 우는데 중간에 이빨이 하나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점유 모를 땐 뭐 한다? 거슬러 올라가. 됐어요? 자, 점유가 상실됐어요. 204조 던져서 점유를 회수했어요. 자, 회수 그때부터 점유권이 부활한다. 상실 처음부터 점유권 부활한다.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제가? 그러니까 점유권에서는 모를 때는 뭐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기억하세요. 바꿔나올 수 있으니까. 자, 55번 가봅시다. 점유 취득시효 100% 나오죠? 몇 프로? 아, 봐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다 4회분 풀어봐. 제목 맨날 그거 같은 제목이야. 자, 기산점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 만료 전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왜 완성됐을까? 보세요. 갑 위에다가
168조 X 병 168조 X 그 두 개의 더한 기간이 몇 년이야? 20년. 그래서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야. 그럼 병이 문제 있어? 문제가 없어? 있죠. 그럼 등기 누구한테 요구하면 돼? 병한테 청구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죠? 병한테 뭐 했어요? 양도했다. 을은 취득시효 완성 후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이유를 물을게요. 을 위에다가요. 245조 등기 X. 병 위에다가요. 186조 등기 동그라미야. 완성된 후 을은 뭘 하지 않고 있고 245 등기를 못하고 있지. 근데 누가 가서 먼저 등기했어? 에? 누구요? 갑이야. 갑이야 병이야? 아니 50원 2번에 누가 먼저 등기했냐고. 병한테 양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야? 병 뭐 했다는 거야? 186조 등기했다는 얘기야. 그럼 등기 못한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어른 병한테 취득시효 뭐 할 수 없는 거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번 2번이 뭐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취득시효 전 있고 후회 없다. 그 얘기 지금. 전 있고 뭐 없다고요? 후회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야.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3번 봅시다. 위 2의 경우 있죠. 을은 시효기간을 뭐 할 수 없고 역선화 써 있고 기간 기산점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간단하죠. 등기 명의자 변동 있죠. 그럼 뭐야? 순차 계산에서 전 있고 후회 없다야. 됐죠? 네 번째 위의 경우에 병이 이전 등기한 후에도 을이 다시 뭐 했어요? 취득시효 필요한 점유를 계속해서 기간이 뭐가 있다면 말렸다면 병에 대해서 2차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2차 취득시효죠. 그러면 그걸 새로운 뭐로 삼아서 기산점 삼아서 취득시효 진행하지요. 그러면 5번 위 사의 경우에 을이 2차 취득시효 위한 점유기간 중 병이 다시 또 누구한테? 정한테 부동산을 뭐 했어요? 양도했죠. 그죠? 을은 정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까? 있죠. 이것도 뭐야? 전 있고 후회 없다죠. 1차 취득시효 순차 전 있고 후회 없다가 있고 다시 2차 취득시효 기산점 해가지고 전 있고 뭐 있다? 후회 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점유 취득시였고요. 다음 56번 갑니다. 갑거래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 동요 씨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 사업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분 처분 자유죠. 두 번째 2분의 1 지분권자 질문할게요. 과반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동의 없이 거기다 건물을 건축했어요. 어른 갑한테 건물 전부 청구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건 처분 행위야. 처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소수 지분권자가 이게 과반수라 할지라도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세요? 2번 질문 맞다. 세 번째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자신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을 지분에 관해서 단독으로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만큼만 손해배상 들어가지 남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네 번째 갑이 을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병한테 매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타인 권리 매매 뭐하다? 유효하지요. 다섯 번째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과반수여 소수여? 을 동의 없이 X토지를 전부 병에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용은 유효죠. 을은 병한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5번의 키워드 노 타치. 소수 지분권자 노 타치. 현재 점유자한테 노 타치입니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소수 지분권자가
현재 점유자한테 자신의 지분만큼 차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노타치. 과반수 지분권자 연결된 점유자한테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타치입니다. 기억하세요. 56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57번 정답 2번.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라도 토지를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다. 뭐 기억나요? 지상권이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인 사람은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주인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임대, 전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물권 이야기야. 물권과 채권을 아느냐 모르느냐. 57번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58번은 이제 무슨 법상?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입니다. 틀린 지문은 4번. 자,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뭐하고 있다가 수여갔다가 자, 뭐만 팔았어요? 토지 지분만 팔았죠? 그럼 물어봅시다. 토지가 무슨 소유야? 예? 자, 토지가 처음에 무슨 소유였었어요? 무슨 소유죠? 공동 소유였었죠? 자, 그러면 자, 토지가 이렇게 공동 소유였는데 지분만 팔았지. 물어볼게. 토지는 여전히 공동소유입니까? 단독소유입니까? 공동소유라고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공동소유가 여전히 무슨 소유면 그대로 공동소유일 때는 딱 내려가지고 뭐 없다는 거? 법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이 토지가 만약에 공동소유였었는데 토지가 만약에 분할로 인해서 무슨 소유가 되면? 무슨 소유가 되면? 단독 소유가 되면 뭐 있다? 법지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기 토지 지분만 팔았다 그랬지. 토지 지분 팔았을 때는 토지는 여전히 무슨 소유야? 네? 토지 지분만 팔았다 그랬잖아. 지금 전매했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토지가 뭐가 됐으면? 분할이 되면? 무슨 소유가 돼 각각? 여기서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냐고. 이거 있잖아. 이거 1차 감옥에 공법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할게요. 자, 가세요. 법정상권 정리합시다. 지금 다 설명할게요. 자, 페이지 가세요. 136페이지 가세요. 자,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2가 있어요. 공유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1, 2, 3번만 기억하면 돼. 자, 1번 제목이 뭐예요? 자, 공유 대지가 분할됐죠? 그럼 왼쪽에다 해보세요. 왼쪽에다가 공동 소유가 뭐로 된 거야? 오른쪽에다가 단독 소유가 됐단 얘기지. 아니, 원래는 공동 소유 있잖아. 그게 분할됐으니까 뭐가 돼? 단독 소유가 됐죠. 그럼 거기 예컨대 보세요. 갑과 을이 토지를 뭐하고 있고 지상에 갑 소유의 건물이 있었지. 자, 공유 토지를 뭐 했다고요? 분할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 소유가 단독 소유 됐단 말이야. 그럼 뭘 취득한다? 법지 취득한단 말이야. 자, 밑에 거 보세요. 가로 2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컨대 갑 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이 있는 경우 있죠. 갑의 단독 소유 토지만을 제3자한테 뭐 했어요? 매도했죠? 그건 뭐예요? 토지가 현재 무슨 소유예요? 여전히 단독 소유 맞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법지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보세요. 자, 3번에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 토지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인중 1인이 토지 뭐만 팔았어요? 집만 팔았어. 토지가 공동 소유야 단독 소유가 된 거야. 아, 집만 팔았으니까 토지가 무슨 소유 여전히 공동 소유 아닙니까? 그럼 뭐야? 간섭 법칙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돼? 토지가 무슨 소유가 돼 있으면 단독 소유로 돼 있으면 뭐가 있는 거고 토지가 여전히 무슨 소유면 뭐가 없다? 법치가 없다라고 딱 결정해. 아, 그런 얘기예요. 문맥하겠어요? 그럼 1차 감옥에 뭐 없다? 공법 없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문제도 58번에 관습법 법치 나오죠? 그러면 숫자 들어간 것부터 먼저 딱 읽어. 보통 그게 정답이야. 관습 법칙 나오잖아요. 그럼 뭐 들어간 것부터 읽으라고? 숫자 딱 읽으라고요. 그러면 괜히 그 다른 거 읽다가 시간 다 가지 않고 바로 정답되는 경우가 많아. 관습법 법칙을 뭐 찾아라? 숫자를 찾아서 읽으세요. 에? 그럼 모를 때는 거기다 정답 거버려. 모를 때 모를 때 나중에 또 아닌 경우도 있어. 책임 안 져. 아니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딱 결정해놓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편하잖아. 50번 몇 번이다? 몇 번? 4번. 다른 건 읽어보세요. 자, 59번 가볼게요. 다음은 뭐에 가는 거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은 지역권에는 승역지, 타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지역권자에게는 물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 물청이 없어요? 물청이 있는데 물청 중 213조 주정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반환은 없어도 지역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청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권은 물청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 승역지 점유자가 승역지를 뭐 하면? 시효취득했어요. 아이고, 그럼 타인 토지를 다른 사람이 뭐 해버린 거야? 취득 수했죠. 자, 물어볼게요.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이야. 법률 규정 원시취득이야.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던 권리도 뭐 하는 거야? 다 소멸하는 게 맞아. 다만 언제나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원칙은 소멸하는데 혹시 그거 지역권 행사하고 있는 것을 뭐예요? 용인했다면, 네? 인정하고 있었던 뭐예요, 그때는? 그때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 언제나 들어가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이 절대 긍정, 절대 부정 나오면 뭐 잘 안 맞아, 사실은. 원칙은 소멸하는데 그 취소 취득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역권 행사하고 있는 것을 뭐 했다면? 묵인했다면?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용인했다면 뭐예요? 그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59번, 2번. 자, 3번.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주된 유역지로부터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만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네 번째, 주된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 종된 지역권도 이에 수반해서 이전하며 당사자 학정으로 이를 뭐 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어요? 있죠. 아까 뭐 있어요? 주된 유역지 갈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행 뭐하다? 유효. 토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필지 전부일 것. 59번은 정답은 2번이지만요. 오히려 1, 3, 4가 중요해요. 59번, 2번이었습니다. 60번 갈게요. 60번은 틀린 지문은 5번. 끝까지 읽으면 다 맞출 수 있었어, 이거.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어? 건물, 일부. 응? 전부,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말이 꽃이 막 유혹하잖아. 구조상, 뭐,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뭐, 그 필요 없어. 근데 건물 일부 할 때 뭐 기억나야 돼요? 건물 일부. 건물 전부 경매권은 없지만 건물 전부
우선 변제권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란 말이야.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됐죠? 건물 전부 문화할 수 없어도, 경매할 수는 없어도 건물 전부에 대한 문이 있다는 것. 변제권 있습니다. 60번, 5번. 6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정답은 3번이죠. 유치권 뭐 하는다? 행사하는 한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현재 점유 계속은 유치권 계속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야. 다시 점유 계속이 무슨 권 행사야? 유치권 계속 행사하지 무슨 행사 아니야? 채권 행사가 아니야.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그 주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고요. 똑같아. 항변권 행사는 채권 행사이다 아니다? 아니지. 항변권 행사는 달라는 거 못 주겠다 그 얘기야. 내가 대금 채권이 있어. 에? 근데 저쪽에서 뭐 달라고 그래? 재산권 달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할 때까지? 돈 줄 때까지 못 주겠다 항변하는 것이지 자신의 채권 행사가 아니야. 유치권 행사도 위에 있는 무슨 권 행사가 아니야. 아, 유치권 소속이 어디야? 항변권은? 그러면 항변권 행사도 자신의 채권이 있잖아. 달라는 거 안 주겠다는 얘기지 자신의 채권 행사 아니잖아. 항변권 행사든 유치권 행사든 무슨 행사가 아니다.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자, 1번 볼게요. 유치물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유치권 승인 요건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번은 과거 채권, 현재 점유, 유치권 인정되지. 현재 점유 중 발생한 채권만 가지고 유치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채권이 있고 현재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야. 채권은 뭐야? 유치물과 관련된 의존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유치물 점유와 관계가 없는 거야. 1번이 그런 뜻이에요. 자, 유치물 과실 수취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 변제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면 원본 충당하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주면 된다. 네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어. 다섯 번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자 유치권 소멸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61번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다.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